의왕시가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무대를 준비하고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수능을 치른 의왕시의 수험생들이 숨겨뒀던 끼와 재능을 친구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학업에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된 의왕시 힐링 콘서트엔 고3 학생 8개 팀이 참가해 고등학교 3년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내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그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되지만 더 벅찰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이 무대를 봐서 진짜 힐링 콘서트 말 그대로 힐링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호응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갑내기 친구들의 열띤 무대에 객석에선 내내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자기 학교 친구들을 응원하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면서 수능 준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능 공부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유명한 가수분들도 오시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좋은 공연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기 전에 마지막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년간의 길었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남아있는 대학 입학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했습니다. 정말 12년간 고생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일은 있고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으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저희 반 친구들도 그러고 아직 결과난 친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힘을 내서 그 힘내자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화이팅! 인기 가수들의 공연까지 이어지자 학생들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수험생들을 위해 힐링 콘서트와 진로 체험 등 매년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자리, 또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하게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의왕시 힐링 콘서트는 오는 14일과 15일 오후 6시 티브로드 지역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